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 예수님, 예수님의 보배로운 효능 있는 피를 의지하여 주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저의 모든 허물과 죄들, 제 양심에 거리낌 있는 것들, 제 생각에 거리낌 있는 것들, 제 감정과 의지에 거리낌 있는 것들, 죄온 존재에 죄와 그리낌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모든 그리낌들, 죄들, 허물들을 회개하고 자복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주여 나아싸오니 주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먹여주시고 주여 소화시켜 주시고 동화시켜 주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주여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를 인하여 살 것이다 라고 하신 주님. 주님 자신의 말씀이 곧 주님 자신이십니다. 주님 자신의 말씀을 먹는 것이 곧 주님의 영과 하나 되는 것이고 주님의 생명과 하나 되는 것이고 주님의 인격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악한 모든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하며, 악한 모든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습니다. 성령의 불로 소멸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소서. 주의 천군 천사들로 주여 당신의 자녀들, 우리 자신을 주여 진치게 하시며, 주여 보호하게 하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모데 전서 1장 3절 4절 말씀.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때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무르라고 권유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어떤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다른 것들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또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때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무르라고 권유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어떤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다른 것들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또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아멘. 디모데 전서가 다루는 주제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바울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륜과 다른 것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모든 다른 가르침들을 제쳐두고 하나님의 경륜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기 위한 그분의 가정행정, 곧 그분의 계획입니다. 그분의 분배는 경건의 생활을 산출합니다. 하나님의 분배에서 산출되는 경건한 생활은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경건한 생활은 하나님의 분배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이 없는 그릇들 안으로 그분 자신을 분배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취향과 선택과 선호와 느낌과 생각과 사고방식과 의지 등을 가진 살아있는 그릇들인 우리 안으로 그분 자신을 분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협력하기 위해 우리의 영을 강하게 훈련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은 받아들이고 보유하는 기관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분배를 위한 입구입니다. 우리의 영이 활짝 열릴 때 우리의 온 존재가 열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넣어 주실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분배는
우리의 동역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동역은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66권으로 이루어진 성경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창조로 시작하고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됩니다. 성경의 이 두 끝 사이에 역사와 가르침들과 예언들과 예표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단지 이러한 것들에 따라서만 성경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보아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의도이자 마음의 갈망으로서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그분 자신을 아버지로서 아들 안에서 그 영에 의해 그분께 선택된 백성 안으로 분배하여 그들의 생명과 본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충만, 즉 하나님의 표현을 위하여 그분과 동일하게 될 것입니다. 경륜은 분별을 위한 계획을 수행하도록 이루어진 안배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계획이자 하나님의 안배로서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요소와 생명과 본성과 속성과 그분께서 성취하시고 도달하신 모든 것을 그분께 선택받은 백성 안으로 분배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그들이 신성한 근원에서 나온 신성한 요소 안에 있는 신성한 본질로 조성됨으로써 재건축되어 신성한 무언가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성한 조성을 통해 우리를 재건축하신 후에 우리는 주 예수님과 같이 신성하게 인간적이며 인간적으로 신성하게 됩니다. 육체의 대심 이전에 그리스도는 다만 신성하셨지만 육체의 대심 이후에 그분은 하나님 사람, 곧 신성한 본성을 지닌 사람이 되셨습니다. 지금 그분은 신성하게 인간적이시며 또한 인간적으로 신성하십니다. 그리스도에 의해 거듭난 이후에 우리는 그분의 일부분이 되었으며 이제 그분과 동일합니다. 즉 신성하게 인간적이며 인간적으로 신성합니다. 신성하게 인간적이며 인간적으로 신성한 거듭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유기체인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이 몸은 하나님의 새 창조물에 속한 새 사람인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수행합니다. 다시 말해서 3일 하나님의 충만, 곧 하나님의 표현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3일 하나님의 유기체인 이 충만은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입니다. 성경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기점으로 시작하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끝납니다. 새 예루살렘은 3일 하나님과 그분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같은 형상이 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신 새 부분으로 된 사람의 연합입니다. 이처럼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사람으로 이루어진 구성체로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표현할 것입니다. 이것을 보는 것은 성경 전체의 개관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신성한 분별을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주의를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 못한다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의 경륜의 이상을 보고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 존재 안으로 분배하시어 우리 존재가 주님의 존재로 조성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신성한 생명으로서 우리 안에 분배하시는 것에 의해서만 성취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과 다른 가르침을 우리는 주의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한 인격을 참되게 감상하고 사랑하며 누리는 것에서 우리를 끊어지게 하는 것은 주여 하나님의 경륜과 다른 가르침들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비록 그러한 것들이 성경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소중한 인격과 주여 주님의 신성한 생명과 본성에서 빛나게 하는 것들이라면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서 우리를 빛나게 하는 것들입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우리 안에 분배하시어 우리로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여 신부가 되게 하시어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끌어 오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여, 이러한 하나님의 분명한 이상과 경륜에서 빗나가지 않도록 주여 또한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성경의 중심의 노선 안으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